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콘서트 포토를 통해 치명적인 마성의 매력을 발산한 가운데 전세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8일 자정 빅히트 뮤직 공식 SNS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버터 콘서트 포토 버전 1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정국은 콘서트 포토에서 새침하고 앙큼한 눈빛에 도도하고 내세적인 표정으로 색다른 매력을 선사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국은 유독 앵두같이 붉은 입술과 손과 팔에 새겨진 타투, 가죽 재킷에 레이어드된 시스루 등으로 도발적이고 힙한 무드를 내뿜었습니다. 또 턱을 괴고 시크함을 발산하면서 정국 특유의 잘생뿐하고 매혹적인 이목구비가 숨을 멎을 듯한 황홀한 비주얼을 자랑해 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정국 앞에 놓여진 스피커, 우유 등은 팬들의 궁금증도 자아냈는데요. 팬들은 심장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미모, 정국아 킹가 채널얼, 정국이 보면서 이 말만 무한 반복 중 너무 잘생겼어, 이번 정국이 컨셉 새침 도도 앙큼력이다, 내 심장 준비됐다 들어와라, 2021년 포브스가 선정한 앙큼돌 1위, 정국이 카멜레온 같아 컨셉마다 어쩜 이렇게 분위기 미모가 다를 수 있지, 기절장렬 사람 맞나요, 저 지금 인형 본 것 같은데요 등 뜨거운 반응들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국내에서 3년 동안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K-POP 아이돌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해외 매체 올 K-POP 월드 아워 24 K-POP 차트는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K-POP 아이돌 탑 10을 발표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최근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K-POP 아이돌을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가 되었고, 해당 데이터는 한국 가요 팬과 비K-POP 팬,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한국인 참가자들로부터 수집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은 총 투표수 70%를 얻으며 지난 3년간 한국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K-POP 아이돌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매체 올 K-POP은 정국이 자신의 솔로곡들로 국내 음원 사이트 멜론, 지니, 가온에서 다양한 음원 성과를 이뤘고 구글과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K-POP 아이돌, 틱톡에서 가장 많이 본 해시태그 등 주요 SNS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뤄봤을 때 정국이 한국 외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게재했습니다. 또 정국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완판왕이라 잘 알려져 있었고 한국에서 성장하는 사업체를 이끄는 데 경이적인 영향을 일으킨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다운이, 티젠의 콤부차, 지장사의 생활 한복 등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며 정국의 인기만큼이나 막강한 영향력도 언급했습니다. 매체 월드아워24는 정국이 미국 주간지 피플에 의해 2020년 가장 섹시한 인터내셔널 남성으로 선정되었다며 세계적인 명성도 소개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타이틀로 볼 때 정국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K-POP 아이돌로 뽑힌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국은 지난 3년간 텀블러에서 가장 인기 있는 K-POP 스타이며 틱톡에서 가장 많이 본 인물, 매일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트렌드가 된다며 강력한 인기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매체는 다운이 콤부차 판매와 한국 의류 브랜드 홍보에도 영향을 미친 정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K-POP 아이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올 K-POP은 구글에서 지난 5년간 Most Popular K-POP 아이돌을 검색할 시 관련 주제에 정국이 개인으로 가장 높은 순위 1위에 랭크되었다고 그 인기에 주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일본 유명 코미디언의 최애로 꼽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후 재팬은 최근 방탄소년단에 빠진 일본 연예인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일본 유명 개그 콤비 드렁크 드래곤이자 배우 츠카지 무가가 정국을 최애로 들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츠카지 무가는 15년 이상 걸친 K-POP 팬이자 아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BTS를 처음 봤을 때 압도적인 젊음과 파워풀함에 뭔가를 느꼈고 각자의 높은 스킬과 비주얼에 충격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7년 개최된 방탄소년단 일본 투어에서 열심히 멤버 이름을 부르며 응원했고 실제 눈앞에 나타난 멤버들과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했다.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애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7명 중에서도 눈으로 쫓게 돼버리는 것은 정국이라며 누가 최애야? 라고 묻는다면 꾸꾸라고 답하겠다 라고 츠카지무가는 밝혔습니다. 츠카지무가는 막내이면서 센터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비주얼도 댄스도 전부 밸런스가 좋다. 제가 멋있다던가 귀엽다고 말해도 라는 점이 있다 생각한다 라고 정국을 좋아하는 이유로 들며 웃음을 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배우 겸 가수 유는 막내 정국의 귀여움에 매료되어 1년 전부터 BTS에 빠져있음을 밝혔습니다. 일본 락밴드 기사단의 쇼 아야노코지는 정국이 마시고 있던 음료를 구입하거나 해서 아미들을 술렁이게 했다고도 게재했는데요. 한편 유는 엘르제펜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을 황금의 아이로 태어나 왕자로 자랐다 라고 말하며 깊은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태어난 지 8700일을 맞아 최애돌 기부 요정에 등극했습니다. 정국은 지난 26일 아이돌 순위 서비스 최애돌에서 6100만 438표를 받아 제175대 기부 요정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날은 정국이 태어난 지 8700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정국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팬덤 아미는 각종 SNS에 샵 동그라미 8700일 축하해 라는 귀여운 해시태그와 함께 황금빛으로 세상에 온 정국아 늘 고맙고 사랑해, 정국이는 항상 예쁜 것만 보고 살자, 우리 황금막내 정무행할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미는 정국 탄생 8700일을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투표에 동참해 기부여정 커트라인인 5555만 5555표를 돌파시켰습니다. 정국은 최애돌 공식 트위터에서 진행된 기념일 서포트 개설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아미로부터 8700일 기념 엠넷 배너 광고를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준우님의 댓글입니다. 차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4곡으로 이 차트에 이름을 올렸네요. 앞으로 어떤 곡들을 들려줄지 너무 기대됨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선주키님의 댓글입니다. 워낙 다재다능한 정국이라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나게 잘한다는 게 더 발리는 일이지요. 앞으로 더 얼마나 눈부시게 비상할지 가늠 안 될 정도예요. 천재 아티스트 정국을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스프스님의 댓글입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대단한 정국이. 정국이 만든 일본어 곡들 다 너무너무 좋아요. 유아텔도 정말 좋고 필름아웃, 스테이 등도 너무 좋고 스틸비디오는 정식 음원으로 나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속상할 지경이에요. 어떤 보컬 코치분 리액션 보니 스틸비디오가 정식으로 나왔으면 멜론 1위 각이라던데 너무 아쉬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님의 댓글입니다. 데칼코마니 미국 지니어스 한국 차트 솔로곡 1위 축하해. 정국이 음원 파워 역시 놀랍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정국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